한 달전 정부가 올해 약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고 밝혔죠. 이걸 어떻게 메울지 오늘 밝혔는데 손대지 않겠다던 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 6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외국환 평양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동원하고 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6조 5천억 원을 지방에 내려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수 펑크 때도 19조 원을 끌어다 쓴 외평기금엔 손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자 곧바로 야당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외평채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한 약속 아니에요? 왜 국민에게 사과 안 합니까?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9조 7천억 원 줄였어야 했는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덜 줄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재원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평기금을 찾아보니까 외평기금이 가용재원이 있고 그 재원을 좀 활용을 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서.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3조 원 끌어오겠다는 계획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서민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 채권으로 마련된 돈을 세수펑크 메우기에 사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어디? 국민이 낸돈 아닙니까? 이거는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살때 내는 국민주택 채권이에요.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정부 내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편들었지만 세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없이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사업 포기 등 임시 방편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